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채용비리, 채용범죄, 고위직의 자녀 특별채용,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선거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선거범죄를 국민의힘이 다룰 의지가 있는가? 한 걸음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언론계가 그동안 철저하게 무시하고 깔아뭉갰던 선거범죄를 수면 위로 부상하는 데 협조할 것인가? 이게 큰 거죠. 그리고 이만큼 알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선거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관위와 관련해서 이제 국힘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압니다, 실상을.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난 22시간 동안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2만 4천여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2만 4천여 명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 참여하신 겁니다. 설문조사, 노태학을 두둔하는 민주당, 여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은 동업관계인가? 6월 4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동업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동업관계가 맞다, 99%입니다. 두 번째, 동업관계는 아니다, 1%입니다. 세 번째, 잘 모르겠다가 0%입니다. 여러분, 거의 100% 가까운 2만 4천여 명이 여러분 설문에 응하신 분들 가운데 거의 100% 가까운 분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이 동업관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런 거는 수사가 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민주당은 동업자구나. 그럼 뭐를 위해서 동업을 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이 만일 동업관계라고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뭘 위해서 이런 동업을 하겠습니까? 선거 범죄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협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이 여러와 같은 요구를 과연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용할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국힘당이 과연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국민들의 애달바하는 그런 마음을 수용해서 정말 정도를 뚜벅뚜벅 걸으면서 선거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일소하거나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국힘당이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6월 5일 날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은 긴급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 내용들이 아주 소상하게 여러분들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적 간사로서 선관위를 방문해서 항의도 했고 했던 이만희 청도의 이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이고 이분도 아마 경찰 출신일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이 지금 실려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수뇌부는 확실한 그 한계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수뇌부가 갖고 있는 한계선은 직무감찰에 그치는 겁니다. 북한 해킹과 자녀 채용 비리만 다루고 그 이상엔 선거 범죄는 다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소위 일종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힘당한테는 성역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성역은 선거 범죄까지는 안 간다는 겁니다. 선거 범죄는. 채용 비리까지만 다루겠고 선거 범죄는 우리도 손을 안 대겠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수뇌부의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고위 간부 자녀들의 지속적인 세습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의혹, 지원자 신상정보 유출, 비위 직원 부실 징계 조치 등 심각한 기강회의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그 수준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선관위의 의결로 강제조사가 불가능한 건의기 조사는 수용하고 강제조사가 가능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부정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선관위 위원장하고 선관위원 모두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런 주장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것은 이번 감사 내용은 선관위 내 채용 비리에 관한 것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될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의 주장입니다. 절대로 국민의힘의 수뇌부는 선거 범죄를 다루지 않을 테니까 의 선관위 관계자들 안심해도 돼. 채용 비리만 다룰게. 이게 이철규 사무총장의 주장인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수뇌부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나라 전체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선거 범죄에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선관위 관련된 기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선거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번 기회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소원하고 그런 소망하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선거 범죄까지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이철규 사무총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감사 내용은 선관위 내 채용 비리에 관한 것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될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뭐 지금 한참 난리법석을 띄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고 백성들이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노예가 될지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 범죄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을 절대 안 다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국힘당인 겁니다. 이게 국힘당이 갖고 있는 그 한계선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선을 안 넘을 걸로 봅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러니까 다 뭐죠?
국민들이 분노하는 불공정한 채용 비리 문제만 그냥 다루는 겁니다. 그다음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단 법석 상태를 보면서도 예리하게 상황을 진단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된 문제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깔아뭉갰던 것처럼 선관위의 이 어마어마한 채용 비리가 여러분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소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채용 비리는 그냥 격가지입니다.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뭡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범죄는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국힘당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코인 투자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남국 안산단원을의 이름 성적표입니다. 박순자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쳤습니다. 훔친 이런 표수가 3,505표입니다. 그것을 김남국이 꿀꺽 삼켰습니다. 플러스 3,505표입니다. 두 개를 여러분들 더하게 되면은 총득표수 조작 규모가 나옵니다. 7,010표 정도 되겠네요. 7,010표를 득표수를 감소 증가 증가만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발표한 가짜 득표수에 의하면은 김남국이 박순자를 3,652표 차이로 이겼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조작값 30%를 이용해 가지고 김남국이 공짜로 먹어치운 표를 토해내게 하고 박순자가 억울하게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를 찾아주게 되면 박순자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박순자가 3,358표로 승리한 선거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증감 작업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박순자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중국 공산당 선관위가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안산단원을의 김남국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7,010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3,358표를 승리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를 3,652표 차이로 패배한 그런 패배자로 만든 겁니다. 이와 같은 사전투표 조작이 2017년 문재인이 여러분들 대통령에 당선되던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난달에 이런 마무리했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대부분 선거구에서 조작값을 달리하면서 선거를 도둑질하는 행위가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선거 범죄에 손을 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와 같은 만성적인 구조적인 여러분들 선거 범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비용을 세세손손 아마 지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눈에 선하게 밟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가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나 국힘당 나리들은 절대 이 문제 거론 안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던 유경준 강남병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강남병은 뭐 국민당 힘에 나오면 다 이기는 거죠.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지만 4.15 총선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다고 여러분들 연구 결과를 가지고 떠들었던 친구가 유경준입니다. 표를 얼마나 이런 도둑질 당했습니까?
100표당 30장을 도둑질당해가지고 6,403표를 빼앗겼습니다. 그 표는 고스란히 더불어당 김한규가 먹었습니다. 유경준은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47,301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34,495표 차이로 유경준이 승리했다고 축소 왜곡 발표한 겁니다. 이런 일을 모든 대한민국 선거에서 다 주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채용비리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진짜 이런 선관위를 정상화시킨 것은 선거 범죄를 다뤄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종놈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투표이라면 투표는 국민들이 하는데 선거 결과는 이런 선관위가 이런 결정하면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다시 이시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승만이라는 그 거인이 백성들을 노예와 이런 종놈의 이름들 질곡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것들을 후손들이 못 지키고 다시 이시조선처럼 선관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될 중요한 정치 집단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론해서 해결할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일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 없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이러면 아우성 치고 국민들이 항의하지 않으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들 발간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4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도둑놈들 5권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도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